제 1월 10기 YTN DMB 시청자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새 1월도 코로나 감염자 수가 증가 추세여서 대통령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달 논의 내용은 YTN DMB에서 방영한 황금 나침반, 시청자 삶의 길잡이가 될수 있는 생활 정보 제공 프로그램입니다. 자, 위원들께서 시청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에서 이제 정부가 공언을 했던 디지털 뉴딜 사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다음 회차들에서도 다른 주요 시책 사업들의 진행이나 성과가 소재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교육적인 가치가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모션 노력도 좀 수반이 돼서 컨텐츠가 사장되기보다 회자하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난함을 뛰어넘는 독창성을 추구하기 바랍니다. 카메라 워킹, 자막 배열 및 배색, 그리고 승후 나레이션의 톤의 차별화 등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황금 나침반이 이런 변화를 수용하는 독창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하길 기대합니다. 황금 나침반은 전체 연령과 시청 등급의 프로그램입니다. 누구나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렇다면 그 내용도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시청자보다 잘 교감하는 프로그램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가 발전된 기술에 대해서 보다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작진의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제작진의 시청자를 위한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프로그램 구성상 수상작이 다수이고 또 출품작도 많은 관계로 시간 부족 등 편집상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 데이터 출품작을 소개하기 전에 AI 기술에 대한 설명이 좀더 있었으면 이어지는 관련 수상작에 대한 이해가 좀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관련하여 과학의 원리를 아이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코딩 조기 교육 프로그램 등 최근 과학기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실생활에 다가오는 로봇 기술과 VR, AI 기술 등을 실제 접할 수 있는 길을 갈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에 비해서 방송 시간이 짧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방송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어떤 학습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불량을 걸러낼 수 있는지, 회로도를 입력한 AI가 중요 정보를 캐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가늠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러한 설명이 있을 때 그래픽 등을 활용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제공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타겟하는 주요 시청자층이 성인이라기보다는 학생이나 어린이가 아닌가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느껴졌는데요. 그에 반해서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컨텐츠의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보기엔 다소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다소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1월 2일자 방송 기준으로는 부동액, 디지털 치료제, 메타버스와 같은 성인들이 관심을 주로 가질 법한 기술 컨텐츠가 제공되는데 여러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이 소개됨으로써 그분들이 업계에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들이 그대로 제시가 되는데 이것이 이 프로그램의 타겟 시청자들이 어린이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과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다소 아쉽게 느껴졌고요. 성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너무 경쾌한 터치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타겟 시청자층과 컨텐츠의 연출 그리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방송 내용에서 제품이나 회사의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같은 시대에 방송에 제시된 정보만으로 제품명이나 회사명을 유추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 제품을 깎아내리면서 특정 회사나 제품을 소개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제와 내용보다는 화면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막 처리에 대한 부분이죠. 자막에 대한 구성이 일관되지 않아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였습니다. 화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양성도 좋지만 자막 처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칙이 아쉬웠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TN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